그들은 왜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을까? 얼마 전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과 박사방 등을 운영해온 가해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은 가해자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공유되거나 판매됐다고 해. 지난 3월에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돼 포토라인에 섰고 이후 이 사건과 연관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경찰에 붙잡히는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야. 그런데 가해자들은 왜 수많은 메신저 중 텔레그램을 이용했던 걸까? 그건 바로 텔레그램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이야.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부콘탁테를 만든 두로프 형제는 반 푸틴 시위대의 개인정보 제공을 두고 러시아 정부와 대립하게 됐어. 결국 부콘탁테를 매각하고 독일로 망명하게 된 두로프 형제가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내세우면서 만든 메신저가 바로 이 텔레그램이야. 종단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비밀 대화방에서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쓰는 순간부터 수신자가 이를 확인할 때까지 모든 내용이 암호화되어 처리된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지. 거기다 휴대전화 번호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그게 설령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도 말이야. 텔레그램 측이 개인 사생활이 범죄 위협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테러범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텔레그램의 서버와 본사 위치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공식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연락처조차 알려지지 않는 등 모든 것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 이렇게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메신저이다 보니 텔레그램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됐어. N번방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화 내용을 사찰당할까 걱정하던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택한 일이었어.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무려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나의 대화방에 모여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 화제를 모았어. 하지만 지나치게 철저한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범죄나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로 악용되기도 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테러를 모의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야.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빼돌리거나 마약 거래를 하는데도 텔레그램이 사용되고 있대. N번방의 주동자 그리고 참여자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보를 내주지 않는다 라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N번방이 텔레그램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데 혹시 알고 있니? 음성 채팅 중심의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는 얼마 전까지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되던 성착취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대. 마치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야. 과연 이것뿐일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2회, 제3회 N번방은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등장하게 될 거야. 오늘의 Do You Know, N번방과 텔레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